그래서 그런지 좀 톰이 악동 같은 모습이 보여도 너무 얄밉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악동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지식을 함께 엮어보는 숏버스 인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동진입니다. 지금 전국의 도서관과 학교 등 문화교육시설에서 지식 콘텐츠 OTT인 숏버스를 서비스 중인데요. 숏버스에서 볼 수 있는 단편 영화와 살림 출판사에서 출판한 고전 작품들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익히 들어봤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했던 고전 작품들에 대해서 오늘 영화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살펴볼 영화와 고전은 영화 아지트, 잃어버린 패치를 찾아서, 그리고 소설 톰서여의 모험입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영 배우님과 그리고 영화 아지트, 잃어버린 패치를 찾아서를 연출한 박지영 감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주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아지트, 잃어버린 패치를 찾아서 연출한 감독 박지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설 톰서여의 모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을 또 모셨는데요. 살림 출판사에서 세계문화 컬렉션을 추격하신 진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영준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볼 영화에 대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실까요? 영화 아지트, 잃어버린 패치를 찾아서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언니는 패치도 진짜 많아서 좋겠다. 멋있지?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은 거야. 우와, 나도 하나만 갖고 싶다. 안 돼, 이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모은 건데. 어, 맥스 잔다. 빨리, 지금 지나가야 돼. 언니, 같이 가. 조용히 해, 맥스 깨겠다. 패치가 하나 없는 것 같아. 응? 어? 내 패치! 패치 어디 갔지? 아까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내 패치 없어졌어, 패치! 빨리 찾아야 돼! 언니! 같이 가! 아, 진짜... 내 패치 어디 갔지? 제일 아끼는 건데... 근데 언니, 우리 캠프는? 네, 아지트, 잃어버린 패치를 찾아서의 트레일러를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집을 출발한 두 소녀의 모험담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관객들마다 저마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하여튼 무엇보다 어째가 어린애들이 그렇게 연기를 잘해요. 거기 푹 빠졌었네. 그 저기 뭐 이 나이에 그 영화를 보고서 동심에 젖었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고. 그냥 하여튼 그 우선 연기에 그 빠졌었고 사실은 아주 예쁜 동화 한 편 읽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배우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어른이 어린이에게 갖는 편견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반대로 어린이의 시선에서 어른에 대한 생각을 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또 본인들이 당근을 싫어하니까 그걸 무기 삼아서 뭔가 어른들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뭔가 계략을 꾸민다거나 이런 그 이미지나
캐릭터 설정들이 너무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 영화 아지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화 아지트 잃어버린 패치를 찾아서는요, 어린 아이들의 동심을 동화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려지는 어떤 상상력, 그리고 그 상상들로 보여지는 모험담들을 보면서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을 동심을 좀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모험담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 자체가 주인공이 어디론가 기존에 있던 공간에서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그런 여정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동화같이 느껴져서 되게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라고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른들이 보통 많이 보는,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 영화는 되게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봐도 되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색다르고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던가 오즈의 마법사 같은 아이들을 위한 소설을 좀 좋아하기는 해서 저희 그런 개인적인 취향이 좀 영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모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고전 작품들 중에도 이런 유사한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린아이들을 주제로, 어린아이들의 모험을 주제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동화 세계 속에 속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명작 반열에 오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즈의 마법사도 마찬가지지만, 문학사적으로 보면은 오늘 다루게 될 톰소어의 모험, 그리고 마크 트웨인이 아주 그냥 마음을 다 잡고 쓴 허클베리핀의 모험 같은 게 분명히 어린아이들 모험인데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 안에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들이 흔히 아는 작품 하나 더 들려면은 로버트 스티븐슨의 보물섬 같은 거. 어릴 때 그냥 푹 빠지잖아요. 거기 이제 그 모험, 그 영화에서는 그 모험이 아주 그냥 귀엽게 때려져 있지만은 그냥 본격적인 어른들의 모험세에 끼어드는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그 잃어버린 패치를 찾아서 에서 다루는 그 유년기 모험이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서는 그냥 어른이게도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있는 동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걸 보면 톰소여의 모험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읽었죠. 그렇죠. 그거는 재밌으니까. 그리고 톰소여가 됐었죠. 누구나. 그게 어린이들의 아이들의 모험을 다룬 소설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그걸로 동화되게 만드냐 아니냐. 거기 있을 겁니다. 가장 그런 의미의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소설 중에 하나가 톰소여의 모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톰소여의 모험 같은 소설을 읽고 막 제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흉내내면서 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좀 작품에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설과 영화 둘 다 이제 모험심에 가득 찬 그 우리들의 유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곧 아파트 패치를 찾아서, 아지트 패치를 찾아서, 아지트란 제목이 아예 나오잖아요. 톰소의 모험에도 아지트가 있는데, 그걸 비하면은, 그 아지트가 어디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톰소의 모험에 나온 아지트.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건 동굴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굴? 네. 전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미시시피강 아닌가요? 뭐 영화를 보면 동굴 같은 거 그리지만은 사실은 톰소의 모험에서 아지트 같은 데는 미시피강이에요. 훨씬 광활한 곳이고 거기하고 대비되는 안전한 곳이 말하자면 가정. 이거는 광활한 자연이고 훨씬 더 아들의 아지트라고 좁은 공간 의미하잖아요. 미시시피 강이 아지트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모험심을 유혹하는 곳의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냥
일순간 일탈하는 게 아니라 한없이 자유로운 것. 자유로운 대자야. 미시피 자체가 아지트고, 이 학교라든지 규율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거기서 끄집어내서 가지마, 가지마, 모험지 가지마 이런 공간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아지트인데 무지하게 눈을 본 아지트. 그게 미시피 아니다. 아주 그 깜찍한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모험을 주제로 영화를 하나 멋지게 만드셨는데, 어린이 모험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 뭐 이런 게 있으면 물어볼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좀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즐겁고 마냥 행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다루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현실 속에서 그 상상을 하면서 좀 무궁무진하게 변화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뭐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모습에서 좀 이런 아이다운 모험담을 구상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모험담을 쓰는 사람들의 아마 공통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톰소의 모험을 쓰면서 마크 트웨인 작가 자신이 서문에서 밝히기도 했거든요. 배우님께서 한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주로 소년 소녀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썼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른들이 이 책을 보면서 전에 내 모습은 어땠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는지, 또한 때때로 그 얼마나 이상한 짓을 저질렀는지 회상하면서 즐거움에 젖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책을 쓰는 또 한 가지 목표가 이루어진 셈이리라.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좀 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보고 난 뒤에 굉장히 일단 마음이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이제 관객인 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 핵심적인 단어를 쓰셨는데 즐거움이잖아요. 즐겁다는 단어. 마크 트웨인이 소설 쓰면서 제일 강조한 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유년기를 회상한다는 건 뭐 그냥 기억 속에 회상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한껏 즐겁던 그 마음 상태를 한번 가보게 만들면 좋겠다. 소설에 동화되면은 그때 그 유년 시절에 한껏 세상이 전부 즐거움의 대상으로 보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독자를 이끌기만 하면, 어른도 이끌기만 하면 성공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마크 트웨인이 똑같이 강조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뭐겠습니까? 세상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보고 즐거움 속에 빠지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 자유로움. 자유로움. 그 어떤 규율이나 속박에서도 벗어난 자유로움. 순종, 규율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게 자유로움이거든요. 동심의 세계, 모험의 세계는 바로 자유로움의 세계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톰소의 모험이 또 다른 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탈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를 찾는 것.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네. 영화 아지트 내용을 떠올리면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톰소의 모험이란 작품이 어떤 소설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대략 내용이나 좀 줄거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마디로 그 뭐라고 얘기할까? 주인공 톰소여가 아까 얘기한 그 미시시피강 이거를 중심으로 유년기의 꿈을 마음껏 펼친 소설이다. 유년기의 꿈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밀실이면서 실은 자기의 꿈이 마음껏 펼쳐지는 곳이니까 낙원이죠. 낙원. 그런데 그 낙원이 평온한 곳이 아니에요. 온갖 모험과 위험이 들끓고 있는 곳. 그리고 그 낙원에 들어가기
일탈하는 후에 갈 수 있는 곳인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낙원에. 낙원에 들어갈, 낙원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기 종교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경건한 사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요 톰소여가 뛰어노는 그 자유스러운 낙원은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가든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뭐겠어요? 한번 짐작해서 얘기해 보세요. 악동 증명서 같은 거. 악동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규율 뭐 이런 거 거기서 벗어난 자유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낙원인데 어떤 낙원이냐? 악동만 들어갈 수 있는 악동 증명서가 필요한 낙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움에서 그 저기 규율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악동하고 맺어지는 거죠. 악동이면 악동일수록 어떻게 되나요? 규율 쪽에서 보면은 모범생, 범생이라 그러죠. 그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한 놈이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한없이 자유로운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무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한 애가 아니라 지금 보통 사람 못하는 거 하는 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톰이 악동 같은 모습을 보여도 너무 얄밉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톰좀이 아니에요. 뭔가 제가 어렸을 때 막 톰처럼 말썽쟁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니까 좀 웃음짓게 하긴 하더라고요. 요거를 악동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으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악동이란 단어가 주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다른 각도로 풀어볼게요. 악동을 뭐 그 애들 괴롭히고 뭐 요즘 얘기하는 뭐 학폭 뭐 이런 거 하는 애로 착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악동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온통 재미거리만 찾는 애. 어디 재미난 게 없을까? 모든 것을 세상을 재미나게 보고 싶고 재미거리 어디 있나 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찾는 애가 악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개미 배짱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배짱이 같은 거. 좀 온통 노래 부르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친구의 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톰소예가 무지무지하게 놀이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머리가 좋아요. 그 머리를 어디다 쓰겠어요? 뭐 저 똑똑한 애 같으면 저기 뭐 범죄 같으면 공부하는데 책 보고 성적 잘 받고 이런 데 쓰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재미나게 만들까? 어디 재미난 일거리 없을까? 그 딴 애들한테 안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요술이죠. 그러니까 톰한테는 세상 전체가 그 재미거리고 그 재미거리에서 재미거리를 마음대로 느끼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는 게 지상 목표인 최고의 목표인 꿈행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얘기의 반복인데 그 재미거리를 찾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꾀를 짜내는 영악한 소년. 지금 영악한이라 단어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면 사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소설도 생각이 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작품도 아마 어린이 모험에 대한 이야기였었던 것 같아서 혹시 두 작품 간에 어떤 연관성 같은 것도 있을까요? 연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톰소의 모험에도 허클베리 핀이 등장하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도 톰소여가 등장합니다. 주인공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허클베리 핀이라고 하는 인물은 톰소여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운 인물이에요. 왜?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집도 절도 없는 애예요. 그래서 그 동네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생기지도 말라고 위험천만한 그런 인물인데 그 톰소여는 대신에 부모들은 그렇게 저기 금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놓은 접근 금지 뭐 이런 인물인데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에게는 더 좋아하겠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죠. 한없이 부러운 인물이지.
특히 톰 소여를 대장으로 하는 그 언젠가 어디 가나 악동이 될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은 어우 저 얼마나 좋을까. 쟤는 학교 안 가도 돼. 쟤는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 세수 안 해도 돼. 한없이 부러운 인물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불황아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 허클베리 핀하고 톰 소여하고 그 누가 더 그 악동짓 저지르고 모험을 저지르고 이럴 때 둘이 이제 함께 하는데 저 누가 더 꾀를 내고 주역일까요? 주도적이고 주인 주역 주도적인 노릇을 하는 게 누굴까요? 좀 더 허클베리 핀 쪽이 약간 강단 있고 좀 자유롭게 뭔가 주도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허클베리 핀이 더 모험 전문가 같아요. 모험 전문가? 저는 오히려 일탈이 일상인 인물보다 뭔가 그게 비일상인 캐릭터가 좀 더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주 어렵게 말씀하셨네. 근데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뭔가 더 하려는 것 같아서 톰 소여가 좀 더 그렇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클베리 핀을 객관적인 그거로 보면은 마치 그 저쪽 악당 세계, 악동들 세계고 거기서 두목 노릇하는 리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냥 그대로 천이무봉인 인물이 허클베리 핀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지내는 거고 지금 우리 전 주배우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톰 소여는 꾀를 내서 그걸 가려는 그리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훨씬 꾀돌이고 허클베리 핀은 순수해요. 순진하고 톰이 뭐든지 주도해 꾀를 내고 그럴 때는 이게 그 참 재미난 건데 지금 얘기했듯이 아마 그런 그 일탈의 세계 여기서 주도적인 게 톰 소여가 아니고 허클베리 핀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의 전환이 예, 톰 소여 몸 읽을 때도 꽤 중요합니다. 한번 뭐 기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겹쳐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듣고 보니까 이 악동이란 단어가 어린이 모험을 다루는 이야기에서 영화와 소설을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어지는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마크 트웨인이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을 것인지 좀 메시지에 대해서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마 마크 트웨인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면은 그냥 보고 즐기세요. 무슨 메시지는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기 분명히 마크 트웨인도 전했죠. 이 소설을 어른들도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를 정확히 찾는다면은 바로 그 즐김과 재미 이걸 봅니다. 그거를 사실은 마크 트웨인이 작품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저 그 성인으로 그 모시는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지지자 부려 호지자요, 호지자 부려 낙지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아는 건 뭐로 하는 거죠? 머리로 하는 거죠. 좋아하는 건? 감정. 감정이지. 그건 다 자기 혼자예요. 뭐 좋아하는 건. 즐기는 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는 애들이 마크 트웨인이 그 톰 소여 모험 보면서 늘 악동들이 떼거리를 다니잖아요. 혼자 마음껏 못 즐겨요. 애들이 패거리시는 게. 즐거움을 어울림하고 항상 통하는 건데, 뭐 굳이 그걸 이제 메시지로 전하려 한 건 아니고, 은연 중에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전해지는 거. 그 지지자 부려 호지자요, 호지자 부려 낙지자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세계관이 들어있는 건데, 아마 뭐, 그거 가지고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 논문 하나 누가 써도 괜찮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자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도 그렇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목을 들으니까 정말 참 마음으로는 알지만 쉽지 않은 것
맞아.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소설에 푹 빠져서 뭐 꼭 이렇게 마크 트웨인 같은 소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진지한 소설이라도 푹 빠져서 그 세계 속에 젖어보는 게 세상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싶은 거죠. 리셋을 끄집어내기보다 허클베리 핀 톰소의 모험 보고서 너무너무 재밌고 한동안 그 세계 속에서 빠졌다 그러면 그게 한동안이나마 즐거움 속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소설 얘기 들으니까 이 당근으로 열쇠 노인을 무찌르는 아지트 얘기가 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주윤영 배우님께서는 오늘 얘기 나누니까 어떠셨어요? 우선 책이랑 영화를 이렇게 엮어서 또 얘기를 해보니까 더 깊은 얘기를 역시나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또 저는 또 악동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온통 재미거리만 찾는 아이라는 설명이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런 개념의 생각을 바꾸는 것 자체가 좀 악동이라고 하면은 그 악의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는데 이제 뭔가 좀 귀엽게까지 느껴지거든요. 그 단어를 들으면. 그래서 악동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재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유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알아가는 기분이고 역시 역사와 그 책과 영화를 엮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도 오늘 얘기 어떠셨는지 소감 들려주신다면요? 사실 저는 제 영화를 고전이랑 엮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오늘 어떤 작품을 이야기할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류의 이야기이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좋은 설명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뭔가 제 작품을 좀 색다르게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박지현 감독님의 영화 아지트, 잃어버린 패치를 찾아서 그리고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을 가지고 함께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와 소설 함께 감상하면서 다양한 즐거움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영화와 지식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전국의 도서관과 학교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지식 콘텐츠 OTT 숏버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숏버스를 통해서 다양한 영화 작품들과 고전 소설 등 여러 지식 콘텐츠들을 함께 감상해 보시고 더 풍부한 생각과 감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고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숏버스에서 영화와 지식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고전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영화와 고전과 같은 지식 콘텐츠를 숏버스를 통해서 즐겨보세요.